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밋밋했던 운동화의 비즈와 타조털로 리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밋밋했던 일반 운동화인데요. 운동화를 좀 화려하게 꾸며볼게요. 옆에 타조털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구슬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길다란 막대 비즈하고 동그란 비즈를 준비해봤어요. 이 타조털은 동대문 종합시장 가면 1m에 10,000원씩 판매되고 있어요. 소매에다 달아도 이쁘고요. 이렇게 신발에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 이것도 이렇게 대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 털 부분이 아닌 띠 부분에다가 제가 긴 막대와 동그라미 비즈로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조털 이 원단 부분이 접착 시트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 끈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닦아가면서 하셔야 바늘이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바늘은 비즈바늘 사용했어요. 비즈바늘이 바늘기가 좁아서 비즈를 꽂기 좋아요. 저희가 프랑스 자수를 할 때는 귀가 굉장히 컸지만 비즈바늘은 바늘기가 작다는 거 그걸로 꼭 해주셔야 돼요. 비즈를 놓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 디자인을 만들어가면서 놓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놔야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놓아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놓는 중입니다. 비즈를 지금 밑에 깔아놓은 게 펠트예요. 부직포 펠트인데 그런 곳에다가 비즈를 조금씩 덜어놓고 사용하면 집기가 편해요. 딱딱한 곳보다는. 그래서 그런 곳에다 덜어놓고 하시는 게 좋고, 그런 펠트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원단 위에다가 쏟아 놓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만큼 이렇게 보여질 부분에다가 비즈를 놔서 신발에다 올려봤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만 지금 비즈를 놓고 그 보이는 만큼만 타조털을 이용하면 너무 털이 밋밋하고 빈약한 느낌이 있어서 반으로 접어서 뒤로 가서 뭉쳐지면 조금 풍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는 보이는 부분만 놔주고 뒤로 가는 부분은 비즈를 놓지 않았어요.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바늘로 마무리 해주고 신발에다가 부착을 해줄 거예요. 신발을 편하게 지금 만든 것을 뗐다 뺐다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지 말고요. 그 띠 부분에 똑딱한 줄을 달아서 뒤에다 꽂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에 찍찍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붙여서 붙였다 뗐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계속 붙여놓고 신고 싶어서 신발에다가 직접 꼬매볼 거예요. 이게 본드 같은 걸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묻혀놓기는 했어요. 그 본드는 이제 마르면은 투명하게 돼서 상관없고요. 지금 아직 안 마른 상태라 살짝 묻어있죠. 그거 다 닦아내면 되고요. 나중에는 그 투명해져서 하얀 부분을 보이지 않게 돼요. 자, 지금은 여기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장식 부분이 고리로 되어 있는데 운동화 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막히지 않게 한쪽 면만 이용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신발 이런 것들을 평범한 거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리폼을 많이 해서 신고 다니는 편이에요. 다음번에도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모피를 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보시면 신고 나가실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 두 땀 정도만 뜨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쪽 됐고 두 쪽을 다 마무리 지어봤어요. 완전히 다른 신발이 되었죠. 운동화인지 다른 건지 모를 정도로 독특한 신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신발, 비즈,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꾸며보시면 어떨까 해요. 참 재미있는 작업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